몰라요. 말하기 싫어요. 내가 이걸 왜 말해야 돼요? 우리야. 우리야, 삼촌인데 오늘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지? 우리야. 버누리? 나야. 아무래도 너랑 나 만나야 할 것 같아. 만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. 그래, 알았어. 이거 좀 곤란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. 남가정 씨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? 죄송합니다, 총리님. 우리가 나 몰래 밴드 활동하는 거, 스마트폰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해? 우리 밴드 하는 거 알면 반대하실 거 뻔하고,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안 됐어서. 일단 공연 마무리 잘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자, 그렇게 생각했어요. 남가정 씨가 엄마라도 되나? 네? 그동안 나나 우리 애들한테 잘해준 거 고맙게 생각해. 근데 남가정 씨가 도대체 우리 집에서 뭐야? 총리님, 전 단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잘 들어. 당신은 우리 애들 진짜 엄마도 아니고 내 진짜 아내도 아니야. 근데 왜 자꾸 우리 집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거지? 남가정 씨가 뭔데 우리 가족을 뒤흔드는 거야?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. 주제넘는 짓은 이것으로 좋게. 그래, 내가 주제넘은 거 맞지? 내가 뭐라고? 내가 참견할 일도 아닌데. 아, 남다정, 너 도대체 왜 이러냐? 아줌마! 아줌마! 아줌마, 큰일 났어. 오빠가 가출했나 봐. 뭐?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. 네가 안 사준다는 그 흔한 스마트폰, 삼촌으로서 보기 딱 해서 사준 것뿐이니까. 그것뿐이야? 아닐 텐데. 물론 더 있지. 우리가 나영이 닮아서 음악에 소질 있는 거 넌 모르지? 음악 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연습실도 구해주고 기타도 사줬어. 그리고 오늘 공연한다기에 가버리고 전화했던 건데. 공연? 너 정말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국무회의 때문에 체면 구긴 것도 모자라서 우리 일까지 이렇게 되고. 심기가 편치는 않겠지만 다 자업자득이야. 잘 생각해봐. 박준기.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. 어쨌든 넌 내 아들의 단 하나뿐인 외삼촌이야. 난 그걸 지켜주고 싶다. 앞으로 너와 나의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.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이 정도의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. 정신 안 차릴래? 오늘 진짜 왜 그래? 그러게, 무슨 일 있었냐? 아니요, 미안해요 형. 다시 갈게요. 아줌마가 여길 왜 와요? 만세 재롱잔치 다음은
내 차례다 이거예요?